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남 알프스에 왔습니다. 지금 나인피크 트레일런 대회 하고 있거든요. 새님이 나인피크 화이팅! 무사완주! 무사완주! 화이팅! 저는 따라왔는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간월제까지만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나인피크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출발했고 개 대회도 있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 우리도 출발. 간월제까지 출발. 여기 웰컴 복합센터는 산악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해요. 여기 클라이밍 장도 있고. 그리고 등산 영화제 같은 것들도 하고 굉장히 공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와, 지금 단풍 자체가 너무 예뻐요. 위에 정상부의 능선에 단풍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등산도 초입인데 벌써 덥죠? 그리고 웬 거북바위? 새님이 대회 참가하는 동안에 어디 갈지 고민을 했는데 운문 가지를 가자, 억산 운문을 가자, 신부를 가자. 오늘 늦잠 자서 결국 간월제까지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억새의 천국 간월제는 초보자들도 쉽게 갈 수 있는 코스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슴농장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지금 영남알프스 복합센터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칼바위 아니고 간월제로 갑니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여기가 내려올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올라가니까 와, 지금 옷이 다 젖었어. 복합알프스 센터에서 출발하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기로 가지 마세요. 엄청 멋진 곳에 무덤이 있네요. 마지막 고비, 임도랑 만나는 길이 나올 거예요. 임도다! 간월제까지 아직 2.7km. 여기서부터 우리는 관광객 모드로. 이쪽으로도 단풍이 굉장히 예뻐요. 화이팅! 화이팅! 임도길 올라가면서 편하게 단풍 구경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편하진 않았죠? 신불산. 간월산 라면 셔틀하는 요 임도길은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영남 알프스가 10월 말이 피크긴 한데 거기에 트레일 러닝 대회까지 해서 사람이 많은 건 예상을 하고 왔지만 진짜 많네요. 위에 간월제 올라가면 라면 줄이 어마무시하게 하겠죠. 항상 사람 없는 조용한 곳으로 다니다가 오늘은 그냥 작정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 왔는데 우린 너무 아싸라서 우리 아싸력이 사람 많은 곳을 견뎌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월제가 보여요. 1년 만에 다시 왔네요. 역시 사람들 엄청 많구요. 간월제 휴게소 컵라면 줄이 간월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지만 올라오니까 좋긴 좋네요. 이 정도 사람은 예상을 했어가지고 생각보다 사람이 더 많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작은 것 같아. 생각보다 나 작아? 진짜 완전 꽉 차 있을 줄 알았어. 너도. 저희는 산은 안 올라갈 거예요. 저희는 구봉 인증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억새도 엄청나고 뒤에 천왕산과 제약산도 보여요. 전에 이 데크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무분별하게 억새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억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데크 길로 막아놓으니까 안에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없어서 그런지 억새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종주 베이트. 종주를 안 하니까 춥대. 움직여야 돼.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줄 선 사람들. 이 대회 CP입니다. 저희는 다시 등옥 온천 단지로 내려갑니다. 올라갔을 때 봤던 멋진 풍경 보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 이 얼마 만에 관광객 모드예요? 맨날 정주, 정주, 정주. 오랜만에 진짜 관광이다 관광. 진짜 늦잠 자서 이때까지 산행하면서 제일 산에 늦게 올라왔는데 제일 일찍 하산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다녀요 우리. 그래 1년에 한 번은. 올해 이제 끝났어 이거. 아, 이걸로? 이거 한 번. 종주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사람 많을 거 약간 걱정하고 왔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맞아. 예쁘니까 사람이 많은 게 신경이 안 쓰이고 올라오면서 봤던 건데도 예뻐 예뻐 예뻐.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여기 정말 너무 예뻐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가는 포토존입니다. 웰컴 센터까지 1.7km. 물이 굉장히 맑다. 방송 소리가 웅웅 나는 걸 보니 거의 다 내려왔나 봐요. 올라갈 때는 1시간 40분 걸렸고 내려올 때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려올 때 풍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는다고 그렇게 빨리 내려오진 못했어요. 가볍게 억새나 보러 갈까 했는데 단풍이 너무 예뻐서 정말 행복한 관광 모드였습니다. 다 왔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말 복합 문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님 대회를 하고 있는 날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에너지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이제 캠핑장으로 갑니다. 그 캠핑장이 보급소가 되는 캠핑장이라 밤에 신랑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